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이 정치권 권력의 핵심 구중궁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위례 나오는 얘기가 있죠. 문고리 3인방이라 크니 문고리를 누가 잡고 있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문고리 3인방, 그래서 뭐 부속실에 있었던 누구,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사람들이 뭐 3인방, 뭐 3인방 하면은 이제 말로 옮기기도 좋고, 관심도 끌고 하니까, 언론이 또 이거를 이제 명명을 해서 실어 나르고, 뭐 그런 과거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을 향해서 문고리 3인방,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박사가 맨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세 사람.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세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씨가 이 문고리 3인방에 관한 얘기를 한삽더 파들어 했습니다. 이제 장제원 의원한테 집중 포화를 이제 퍼붓고 있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 때의 차지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최순실, 그 역할을 장제원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의도 바닥에는 벌써 장순실이라는 말이 나도는 모양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장제원과 최순실을 합성을 해가지고 장순실이다. 김병준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허수아비다. 장제원이 봤을 때 자기가 충분히 갖고 놀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 진중권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채용비리 김성태를 직무총괄본부장이 임명하는 것이나 철진한 지역주의로 충청도 일정을 잡는 것이나 웬만한 돌머리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다 장제원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장제원에 대해서 집중, 포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 아들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뭐 비리, 뭐 불법, 이제 이런 얘기 끝에 비리는 아니죠. 아무튼 장제원 아들이 좀 말썽을 피웠죠.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에서 물러나서 백의종군 하겠다 한 것에 대해서도 진중권 씨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후보 곁을 떠난다고 말한 건 대국민 사기라고 보면 된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막 답답했는데 관찰자 입장에 서서 구경하니까 재미있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민변 출신의 그 쓴소리 권경애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종인 상황서를 퍼뜨린 세력들이 결국 승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 결렬을 반기는 이들은 김종인 박사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등 상공신만이 아니다. 김종인 박사를 상왕이라고 맹공격을 퍼부었던 민주당은 터져나오는 환호성을 눌러 참으려 애를 쓰고 있을 것이다. 김종인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이 내심 안도하고 환호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김종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터인데 결국 이렇게 와해가 되고 만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삼공신들이 획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제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참다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음해성 가짜 뉴스에 대해 할 말은 많았지만 많이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때로는 법적 대응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지금부터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석, 저런 분석이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곁을 먼저 차지한 쪽이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실세 핵심 포스트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누구들이냐?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입성을 했거나 그때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던 이른바 친이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뭐이 3인방이라고 일컬어진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주호영, 정진석, 이번에 대변인이 된 김은혜, 김기현, 유성걸, 박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일찌감치 주변에서 보조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김종인과 이준석 라인은 친이계하고 등져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이준석 라인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되면서 친이계를 쳐내려고 했었던 거죠. 이제 그 싸움인데, 뭐 최종 결판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친이계 쪽이 이겼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를 보필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지금 친이계가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비판하는 진중권, 권경애 이런 사람들이 3인방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